상추들 안녕하시지요.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네, 오늘 정말 특별한 녀석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조용히 말하는 이유는 집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핸드폰을 하나 샀어요. 요즘에 핫하죠? 갤럭시 폴드 되겠습니다. 정가가 239만 8천 원이에요. 저는 그 사전 예약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못 샀는데 IT 쪽 리뷰어는 아니다 보니까 협찬, 광고 뭐 하나도 안 들어와서 제가 제 돈 주고 샀습니다. 오금역에서 직거래를 하고 오는 길이에요. 조금 저렴하게 224만 원 현금을 다 주고 샀습니다. 제가 원래는 기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피규어랑 레고들을 무리해서 사면서 기계들에 대한 취미는 좀 접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일단은 지르자 열어볼게요. 오, 여기 하얀 속박스가 나오고요. 이렇게 열어보면 1, 2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피규어 1, 2층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여기에 지금 핸드폰이 들었고 여기에 이제 액세서리가 들었는데 액세서리부터 볼게요. 약간 느낌은 아이패드 미니 느낌도 조금 있고. 어머, 앙 좀 맞아라. 조심스럽게 영접해보겠습니다. 요 녀석입니다. 블랙과 실버 색상이 있는데 저는 블랙을 선택했습니다. 선택이라기보다는 필름 뜯을 때 그런 느낌 아시죠? 주의사항 뭐 있어요? 딱딱한 걸 누르지 마세요. 제품을 접었을 때 화면 사이에 카드, 동전 이런 거 끼우지 마세요. 방수 방진이 안 되네요. 화면에 접착력 강한 필름을 붙이지 말라고. 액정 자체가 유리가 아니고 필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었다 폈다 해야 되니까. 와, 아, 요렇게, 요렇게. 우와, 요렇게 벗겨집니다. 리뷰 같은 데 봤을 때 가운데가 조금 제 기준에서는 생각보다 더 더러우는 것 같아요. 레이더 예쁘죠?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습니다. 우와. 접어볼까요, 이제? 처음 접는 거야. 하, 접어봅시다, 여러분. 오, 잠깐만, 좀. 오, 이게 왜. 오, 내가 쫄본가? 왜 이게 약간 잘 안 접히는 것 같지? 오, 좀 억지로 접. 우와, 약간 느낌이 조금 팽팽한 느낌이었어요. 접을 때는 이 자석 때문에 탁 들어가고요. 펼쳤을 때는 더 빨리 열려요. 이 정도에서는 내가 힘을 좀 더 줘서 딱 걸어줘야 되는 느낌입니다. 전면 디스플레이는 4.6인치고 열었을 때는 7.3인치라고 합니다. 웹서핑이나 게임용이고 접어서는 전화 받는 느낌. 이제 켜볼까요? 불을, 라이트를 켜볼게요. 얘가 맞겠죠? 아, 얘가 맞겠죠? 아, 삼성 갤럭시 폴드 5G. 아, 비밀번호. 우리 집 비밀번호인데 나도 잘 몰라요. 왜 이렇게 길어? 1C2300 C2300. 비밀번호 공개해도 돼요. 어차피 우리 집에 와서 와이파이 쓸 거 아니잖아. 1C2300에 길어. 유심을 한번 받고 껴볼게요. 그동안 수고해준 아이폰 X입니다. 여태까지 제 유튜브 메인 카메라였습니다. 제가 갤럭시 폴드 한번 이용을 해보고 괜찮으면 메인 카메라를 바꿔볼게요. 카메라 자체가 일단은 6개가 달렸는데 뒤쪽에 3개가 달렸어요. 3개. 그래서 16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 12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 1200만 화소의 망원 카메라가 달렸고 이쪽 뒤쪽에 1000만 화소의 요게 1000만 화소 카메라가 앞쪽에 달렸고 이것도 안쪽에 카메라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여기 1000만 화소랑 800만 화소 신규 카메라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에서 많이 봤던 메인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그냥 들고 다니기에는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손이 작은 좀 여성분들이나 작으신 분들은 한 손에는 다 못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딱 잡았다가 한 손으로 딱 열었다가 충분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게는요, 들어갔을 때 한 263g 정도 되네요.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노트 10 플러스조차도 되게 큰 녀석인데 200g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260g이 넘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도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다. 주머니에 놓고 다닐 때가 문제인데 핸드폰 두 개 든 것 같긴 하네요. 전화부터 해볼게요. 전화가 잘 돼야 되니까 좀 간지가 안 나는데 이렇게. 아, 나 진짜 멍청하다. 제 핸드폰 지금 쓰고 있고 이 핸드폰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메인 카메라가 제 와이프 거거든요. 비행기 모드로 해놨는데 내가 여기 전화했네. 유튜브로 들어가면 현재 26만 9천 명에서 뭐 조금 더 되어 있는 것 같고. 아? 화면이 진짜 훨씬 시원시원한 면은 있고 근데 이 상태에서 닫으면 전면 디스플레이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꺼졌는데? 아, 이거는 설정을 해야 되나 봐요. 다시 설정을 한번 가만히 있어보자. 아이폰만 너무 오래 써가지고. 아, 누가 이거 좀 알려주세요. 아, 리뷰까지는 다 못할 거 같고. 카메라는 이렇게만 봐서는 완전 잘 나오는데요. 모르겠어요, 잘. 뭐야?
그럼 새로 촬영한 건가? 이게 가로 촬영인가? 이게 세로 촬영인가? 10월인데 땀이 나네. 디스플레이 비율이 4:2:3이어가지고 생소한 비율일 수도 있는데 문서 작업할 때나 좋은 비율이라고 해요. 멀티태스킹이 된다고 분할하면. 그러면 이거 한번 가봅시다. 일단 인터넷에 들어가요. 여기 네이버를 누르면 이런 거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훈 요즘에 활동이 어떤가요? 아 밀렸네요. 야구선수 우리 이상훈 형님이 잘 나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바뀌었네요. 동명이인이 108명이나 나옵니다. 다시 다른 데 들어가서 다음으로 들어가면 딱 가운데 두고 이거 신기하네. 이런 거 멀티태스킹이 된다란 얘기거든요. 여기는 또 리마리오 이상훈 형님이 1등. 아 시기를 잘못 잡았네요. 3분할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나옵니까 이러면? 3분할까지 됩니다. 다음 네이버에 있으니까 이번엔 구글로 들어가면 자 여기는 제가 나옵니다. 화면이 크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웹서핑하면서 내 이름 검색해보면서 내 유튜브 보기. 오직 나를 위한. 여기에 전면 카메라도 화면이 되게 작아요. 이거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찍어서 갤러리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걸 이제 펼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와, 접었을 때는 이게 설정을 해야 돼요. 설정을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설정은 설정에 들어가면 되겠죠. 난 이게 약간 여기 구겨진 게 난 전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보이긴 보여요. 보이긴 보이는데 까만색으로 봤을 때는 좀 보이긴 한데 흰색으로 봤을 때 더 안 보이는 것 같고 나쁘게 생각하고 사실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모르겠다? 굉장히 굉장하다. 리뷰 아닌 리뷰 갤럭시 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 원하시면 이썹님이나 뭐 다른 IT 유튜버 그분들 거 보세요.